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2.4도, 익산 0도, 장수 영하 5.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전주 18도, 익산 17도, 진안 1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남원시 금지면 고봉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9대를 투입하고 기동진화대와 군 장병 등 모두 360명을 동원해 큰 불은 잡았지만 바람이 강해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산림 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전주 라선거구 서신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명철 당선자는 개표 결과 3,104표로 43.65%의 득표율을 기록해 30.14%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후보를 제쳤습니다. 무소속 이완구 후보는 26.2%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린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크게 환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거 기간 최명철 당선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익산의 한 대학가 원룸 건물주가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증금만 50억여 원에 세입자는 15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대학가의 한 원룸 건물. 대학생 이모 씨는 2년 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주인 강모 씨와 보증금 3,9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강 씨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개사에 이제 문의를 넣어봤더니 이 건물주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학생들한테 돈을 못 주고 있다. 자기도 최근에 들었다. 강 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입자는 원룸 13동에 150여 명. 보증금은 5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학생들입니다.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부모님도 저 원망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부 원룸은 법원에서 임의 경매 통보를 받았고 전기가 끊긴 원룸도 있습니다. 네, 관리가 내서 저희는 다 거기 다 알아서 해주겠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터져가지고 일이. 대학 측은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익산 변호사 협회에서 무료로 소송을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그리고 익산 시청에서는 학생들이 지금 단수가 있었는데 단수 유예 조치를 협력을 받고. 취재진의 연락에 강 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룸과 오피스텔 공급이 계속 이뤄지면서 방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돈은 구해보겠지만 본인도 피해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집주인 강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신병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한 사립학교 법인의 각종 비리 행위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실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예산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리 백화점 수준이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내 한 사립중학교 2층 내부입니다. 거실과 드레스룸, 욕실까지 갖춰진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학교 설립자 일가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실을 개조한 것입니다. 학교 옥상에는 이사장과 학교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고스란히 이사장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 법인의 비리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시설 공사에 계약 금액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의 개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약 2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습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의 카드 대금, 보험료, 건강식품 구입, 의복 구입, 골프 비용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인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과 임대료도 빼돌렸습니다. 또 설립자 지시로 100여 차례가 넘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 법인은 설립자 아들이 이사장, 아내가 이사, 딸이 행정실장을 하는 등 학교를 가족회사처럼 운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학교 쪽에다가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쓰였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결과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소명을 다 할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해 배임과 횡령,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추가 감사 후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학교 법인의 해산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대형 사업 추진에 앞서서 실시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을 많이 따지면서 번번이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정부가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균형 발전 비중은 높이기로 했는데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결정된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한 차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금껏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예타로 불리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발목이 잡혀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타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거의 예타 통과하기 위한 노력으로 몇 년을 허비하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예타가 전북 등 뒤처진 지역에는 통곡의 벽이라면서 경제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예타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경제적 비중을 5%포인트 낮추는 대신 그만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입니다. 평균 1년 7개월 걸리는 조사 기간도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개편 방향은 긍정적이다면서도 여전히 경제성 비중이 높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에서는 9개 사업이 예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여전히 경제성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소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이 500억 원 이상으로 20년째 바뀌지 않았는데 서둘러 법을 바꿔 기준 사업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한반도 평화기류 속에 지난해 6가지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한 전라북도가 첫 번째 추진 사업으로 북한의 산림 복원을 선택했습니다. 북미와 남북 관계가 회복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취사와 난방을 위해 남벌하면서 헐벗은 산이 많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북한 산림 면적이 1990년 820만 헥타르에서 2015년 503만 헥타르로 40%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첫 번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북한 산림복원 지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대북 지원기구인 아시아 녹화기구와 손잡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우리 아시아 녹화기구가 MOU를 맺게 된 거 아주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아시아 녹화기구와 북한 황해북도의 양묘 현대화를 지원하고 묘목 식재와 조림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북협력 사업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 원가량은 이미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01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기쁘고요.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자치단체도 또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보다 앞서 아시아 녹화기구와 손을 잡은 만큼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 관계가 회복되면 한 발 앞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52개 나라의 260여 편 작품이 상영될 예정인데요.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로 20살 청년이 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니콜라를 비롯한 10명의 10대 소년들. 어른들의 마약 밀매를 돕다가 실세로 거듭나지만 소년들은 물론 가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번집니다. 클라우디오 조반네시 감독은 성장의 이면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누아르 스타일로 그려냅니다.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탈리아의 도시의 풍경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줄 것 같습니다. 폐막작은 폭력적인 삶에 찌들어 있던 한 인간이 갱생하는 이야기를 담은 기나티브 감독의 스킨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국제 경쟁 등에서 52개 나라 모두 262편의 역대 가장 많은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전주에서 힘을 보태주시는 바람에 훨씬 더 늦게 완성됐을 것이 올해 완성된 것 같아요. 특히 20번째를 맞아 그동안 전주를 거쳐간 감독들을 초청하는 뉴트로 전주를 비롯해 한국 영화 100주년도 함께 조명합니다. 20주년 특별 공연과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역시 가득합니다. 올해는 영화의 거리를 넘어 팔복 예술공장에서도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고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훌륭한 미술관으로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거기서 저희가 그 익스펜디드 플러스라는 프로그램들을 거기서 개최를 하면서 팔복 예술공장과 또 전주국제영화제 함께하는 그런. 20살 청년이 된 전주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2일부터 열흘 동안 전주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을 들여오는 새로운 경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항공우편으로 밀반입한 동남아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태국인 여성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라오스에서 온 택배 상자를 찾아 문을 나섭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상자였지만 당초 안에 있던 건 22억 원어치나 되는 필로폰 675g이었습니다. 공단 인근에서 주로 동남아 식자재를 파는 마트이다 보니 평소 외국인 근로자들의 택배를 받아주던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들은 택배 상자를 태국인 남성들에게 전달하려다 세관의 통보를 받고 추적해온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태국인 근로자들은 이 필로폰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상북도 한 공단에 있는 또 다른 태국인 근로자 A씨에게 넘겨 판매 수익을 나누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입 지역으로 시골을 택한 건 통관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공단 지역으로 국제 우편이 발송될 경우에 세관에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농촌 지역으로. 경찰 조사 결과 범행에 가담한 6명의 태국인 가운데 5명이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여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의 마약 유통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타고마시 사절단이 방문해 양 도시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19회 옥천골 벚꽃 축제가 오는 7일까지 순창읍 경천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타코마시 우다스 시장 일행이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군산시를 방문했습니다. 타코마시 사절단 일행은 군산시의 근대 역사 유적을 둘러보고 음파공원에 동백나무 식수 행사를 가진 뒤 교육과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양 도시의 분야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원시 성동면 타동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토비 8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체 가구의 70%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인 태동마을에는 연차적으로 주택 개량 사업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낙후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9회 옥천골 벚꽃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순창읍 경천변 일대에서 계속됩니다. 옥천골 벚꽃축제에는 군민 노래자랑과 불꽃놀이, 민요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벚꽃길에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 만개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완주군 콩쥐팥쥐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 하반기에 개관하는 콩쥐팥쥐 도서관은 농촌진흥청 등 11개 공공기관과 연계한 과학 관련 발간 자료를 비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